네. 이스버스 믹스 매치 델리로 코너지기 우리 조이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네. 조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없어요? 아니 오늘 없어요. 왜? 그때 오늘 뭐였지? 비가 오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여자들 옷에 따라 달라져. 오늘 좀 여성. 맞아요. 오피스룩이에요. 오피스룩에 그런 거 좀 많이 파인 것도 이거 됩니까? 옷 파였어. 아 괜찮아요? 패션업계 오피스룩. 아 1인 회사야? 아무튼 오피스룩으로 네. 예 오늘 주제와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예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주제는 그 외 오피스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능템이라고 하죠 슬랙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직장인 분들이 왜 연초에는 막 새해 다짐이다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파이팅 넘치게 하는데 지금 막 한 6월 7월이면은 다 그 에너지가 소비가 돼가지고 막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숲속에 갇혀서 막 며칠 살고 싶다 막 그런 느낌. 나는 화요일마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벌써? 아 매주? 목요일 다니고? 아니 월요일날 딱 쓰면 끝나더라고. 아 도심을 그래. 떠나서 그러고 싶은 그런 기간이잖아요. 예. 왜 7월 8월이 휴가 기간이겠어요. 예. 그래서 한 달을 더 이제 화이팅 넘치게 이제 에너지를 들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조금 지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데일리룩을 소개를 시켜준다. 이거지 이거지 그 중간에 한 달 더 화이팅 하시라고 어떤? 이제 좀 지칠 쯤이니 휴가 기간 7, 8월에 좀 남았어. 요 기간은 어떻게 버텨낼래? 데일리룩으로? 데일리룩을 좀 꾸미면서 재미를 찾아보자. 재미를 이번 회사에 입는 옷을 입고 계시라고. 좋습니다. 예, 예. 맞아요. 이해를 해주란 말이야, 아유, 진짜. 근데 이해를 해주는 것보다 꿈보다 해몽이네. 아니, 늘 이 정신 팔려있다. 입고나만 딱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대본이 충실한데 다 나와있는데 지금. 좋습니다. 이 대본 흐름을 보라고요. 알겠어요. 얼마나 착하고 충실 아 근데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데일 오피스룩 이제 슬랙스인데 이제 통통족을 위한 그런 무슨 족? 통통족. 통통족이 뭐죠? 님을 위한 거라고. 아니, 님을 위한 거. 죽고 싶냐? 아니 원래 말은 아 통통하다. 남편은 다 해당된다고요. 통통한 사람을 위해서 예. 준비를 많이. 남성분들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남성분은 이제 테일러드 핏 슬랙스나 와이드 핏 슬랙스를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근데 이제 고를 때 자신의 사이즈보다 한 치수나 이제 두 치수 넉넉한 것을 골라주는데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고 입었을 때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핏이 한 치수나 두 치수가 큰 걸 입으면 또 그렇게 조금 대중성 있게 그렇게 떨어져요. 핏. 그럼 뭐 허리가 좀 크지 않나? 벨트가 벨트 피스 사라잖아. 벨트의 패션의 완성이야. 허리가 크면 이게 허리 큰 바지 혹시 입어보셨어요? 이게 운다고 벨트를 나면 어? 여기 앞에 주름이 울어. 제가 하는 근데 뒤에 화장실 잘못 갔다 오면 뒤에가 울어요. 이렇게. 그러면 옷을 안 입은 것 같아. 그럴 때 제가 하는 팁이 뭐냐면 네. 허리 벨트 버튼을 묶지 말고 풀러요. 풀러서 네. 벨트 이게 겹치게. 그거 옛날에 그 영구와 땡칠이 보면 영구가 이렇게 접고 나오잖아요. 아. 이 벨트 매듭 스타일이 내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해줬던 거 같아. 요새 이런 거 유행이에요? 진짜? 매트로 40년 만에 왔네. 40년 그러니까 옷 버리면 안 돼 저런 거. 다시 꺼냈으면 되잖아 40년. 그래. 저거 안 버리고 집에 놔두면 잘 데가 없어요. 저런 거 버려주셔야 돼. 네. 아무튼 한 치수나 두 치수 정도 큰 걸로. 네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판기가 더하면 더 활동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입기 좋은 소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시어서커나 린넨 소재가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밋밋 그런 시어서커의 그런 뭐 엠보싱 느낌이라고 하죠. 네. 그런 엠보싱 느낌이 입었을 때 좀 밋밋함이 없어서 좀 재미있게 입을 수 있는 재미있게? 네, 재미있게. 네. 시원하게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원하고요. 안 붙잖아요, 그죠? 왜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 땀이 많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이런 소재를 입으면 조금 통풍이 좀 잘 된 스트레스 없고 재미있게. 근데 린넨은 또 뭐냐면 린넨 바지를 입고 일을 좀 하다가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무릎이나 이게 그래. 다 튀어나온다고. 그래. 주름이 장난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시원하긴 하지만 어떻게 뭐 100%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MZ세대가 있는 걸로 린넨은 네. 그리고요 30, 40대는 쉬었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블랙보다는 네이비 컬러를 추천을 드리는 게 블랙은 너무 기본이고 지루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네이비 컬러를 하면 네이비 컬러가 조금 톤 채도에 따라서 조금 럭셔리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룩 컬러의 찰떡이에요. 블랙보단 네이비다. 블랙보단 네이비. 근데 블랙이 왜 받쳐입기 쉽다는 생각 하잖아요. 아무거나 다 어울리니까. 네이비도 뭐. 블랙은 일단 얇아 보여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통통. 아니 근데 저희 그 잠깐만요. 여기 공지 한번 하고 들어갈 텐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공격을 하지 맙시다. 네? 열심히 준비. 아 애를 왜 이렇게 길을 죽여. 아니 질문, 아니 좀 북터도 주라고 궁금해서 막 질문하고 싶어요. 선생님 예. 주세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할 말 있으면 손 들고 하세요.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에 이제 오피스 하면은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지 소재 티셔츠를 입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셔츠는 너무 꽉 답답하고 여름에 특히 여름에 땀이 네. 많고 답답한 느낌이 나서 조금 지치는 기운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저지 소재 티셔츠나 아니면 얇은 여름용 니트로 짜여진 그런 얼키설키 짜여진 그런 니트 티셔츠를 입으면 조금 더 기분 업되면서 지침이 가라앉아. 정말? 와 지침 정말? 지침 가라앉을 정도야? 데일리의 재미를 아 재미도 있고 안 입던 걸 입으면 재미가 있긴 해. 맞아요. 새로운 도전. 아싸리 안 입는 것도 괜찮고 해봐 예 또요. 그리고 하의가 이제 와이드 핏 슬랙스를 입을 경우에 상의도 이제 조금 넉넉한 핏을 입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그렇지. 왜 그러냐면 통일성을 강조를 해줘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뚱뚱해 보이는 게 너무 싫어. 그게 좀 콤플렉스라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 너무 넉넉한 것보다 약간의 넉넉함은 이제 그럼 그거는 양해해 주시길. 네. 약간의 넉넉함은 너무 이 오버사이즈 말고 살짝.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이때 이제 상의 기장은 주머니를 바지에 넣었을 때 아니 손을 바지에 주머니를 바지에 넣으면 진짜 그건 신나겠다. 어허 태그 걸지 말자면 아니 요거는 재밌잖아. 그건 진짜 신나겠다. 아무튼 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 네. 이제 상의가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뽀개지잖아요. 예. 그 주름이 하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주름이 지는 기장이 제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한 번 두 번 주름 지는 기장? 넘어가 그냥. 넘어가. 길이가 바지 주머니 길이까지 와야 된다? 네 그리고 바지 길이는 발등을 살짝 덮는 정도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 기장이 이제 데일리 룩에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이라고.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좀 그 짧은 기장, 7부, 7, 8부 정도 이렇게 좀 입어야만 9부. 저는 어차피 7부를 사도 9부가 되니까요. 그런 스타일이 좀 더 낫지 않나요? 발등을 덮으면 이게 좀 근데 와이드 핏일 때 조금 짧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깡충해져서 다리가 조금 더 짧아 보이는 그런 그것이 일반 기장 아니고 그거 와이드 핏이니까 와이드 핏이니까 일반 슬랙스는 약간 팔굽부 이렇게 발목 살짝 보이는 그게 약간 경쾌한 그러니까, 느낌이 나죠. 아 또 경쾌하구나. 경쾌한 느낌. 예, 복숭아뼈 보일 정도로 맞아요. 예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기장이 발등을 덮는 기장보다 더 길 때는 스트릿 패션 쪽이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 느낌.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가능한 분들은 뭐 이지 패션 입어도 가능하다. 네. 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너무 데일리한 거 싫어. 뭐 평범한 건 너무 싫어. 그래서 특별한 게 좋아. 그런 분들은 이제 요새 조금 디테일이 가미된 슬랙스가 많이 나오는데 트임 있죠. 아, 앞 트임도 앞에. 있고 옆 트임도 있거든요. 이걸 남자들 소화할 수 있는 앞 트임도 있나? 있어 있어. 그건 남성복에? 봤어요. MZ 세대가 있어. 그래서 그거 그거를 입어도 이제 경쾌하고 즐겁게. 그것도 경쾌하고. 아. 그렇죠. 예전에는 그 90년대에 청바지를 입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청바지 사면 옆에 안 트여져 있으면 칼로 이렇게 옆에 폈다고. 옆에. 그래서 한쪽만 트거나 아니면 양쪽 다 트거나. 야, 나 모르는 일인데. 아니, 옆 팀이 살짝 있으니까 다리가 길지 않아도 살짝. 그왜 운동을 덮을 정도의 길이로 되잖아요. 맞아요. 발목, 밑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밑단에 여기 끝을 양쪽 끝을 옆에를 이제 칼로 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 해봤을 텐데. 아, 난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 안 살았네. 의정부 출신이라. 통통하신 분들은 이제 짙은 컬러 네이비 블랙 아까 얘기했듯이 짙은 컬러가 조금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리 라인을 시원하게 뻗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바지 고를 때 그런 짙은 네이비 컬러. 블랙이? 네이비 블랙이나 아니면 짙은 짙은 색깔? 짙은 컬러. 네. 짙은 밝은색보다는 밝은 좀 짙은 어두운 이런 색깔로. 네. 예. 여성분들은 좀 어떤 걸 입어야 될까요? 여성분들은 만약에 나는 너무 뚱뚱해도 약간 달라붙게 입고 싶어. 네. 슬림한 슬림핏 슬랙스를 입으실 때 신축성이 좋은 제품을 고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스판기가 좀 있는? 폴리우레탄 섬유나 스판 등이 이제 합성된 그런 소재를 선택을 하면 부드러운 촉감하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떨어지는 일자 라인 그 라인 때문에 다리가 곧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필요하네. 그래서 뭐 신축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고 예. 기장은 복숭아뼈를 덮는 살짝 덮는 덮어야 돼. 살짝 덮어야 돼? 뭐 올라가도 되겠죠? 올라가도 그거는 뭐 개취일 것 같은데.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은 이제 상의를 넣어 입으시라는 그런 거를 추천을 드려요.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도 네. 왜냐면 뱃살이 있는데 괜찮을까? 라고 그런 걱정이 있을 텐데 상의를 넣어 입을 때는 깔끔하고 그런 허리 라인을 살려줘가지고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그치. 있고 좀 약간 허리도 슬림해 네, 보이는 미리 긴 바지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해. 하이웨스트 뭐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걸 좀 뚱뚱한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더 좀 뱃살이나 이런 게 좀 도드라 보이지 않을까요? 하이웨스트보다는 약간 로 그것보다 낮아. 그것보다 낮은. 아 그러니까 바지를 바지에 넣어 입으면 그래 보이지 않냐라는 거야. 아 다리가 아니 살쪄 보인다는 건가? 둘이 소통이 안 돼. 왜 한숨이야 MC? 미안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네. 안 들렸어. 예? 안 들렸다고? 대답 안 하고. 아니 티셔츠나 셔츠를 네. 슬랙스 안에 네. 넣어서 이렇게 입게 되면 허벅지나 엉덩이나 허리 뱃살이 조금 더 도드라 보이지 않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슬랙스 슬림핏 슬랙스가 곧게 떨어져가지고 그 다리가 예뻐 보이는 그런 효. 그렇지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시각이 시각 효과. 아니 MC 내가 본 댓글 잠깐만. 아까 분명히 공지했잖아. 아니야 이거 뭐 길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는 요거는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설명해 긴장해서 말을 못하잖아. 왜?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니 방송 한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긴장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벨트가 있잖아요. 네 벨트 왔어. 벨트 떠나왔어. 예? 벨트로 잡아줘서 그거 시선 분산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다리는 길어 보여. 양말? 뱃살이 너무 많으면 그래도 덮으려고 하더라. 큰 거 입고 안 들어가고 뱃살 너무 많은 분들 네. 네.
빼입어도 괜찮고 근데 너 입는 거를 추천을 더 깔끔. 기산품사님이면 뭐 얼굴에 문신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가볍게 화장을 하든지.